안녕하세요, 여러분. MC의 아틀리에 MC예요. 오늘의 만들기는 짠! 이렇게 생긴 파충류 퀴즈판, 그림자 놀이판과 귀여운 카멜레온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 자, 필요한 준비물은 연필, 흰색깔 젤펜, 가위, 풀, 색종이 한 장, A4 용지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연필로 이렇게 색종이를 대고 이렇게 여기를 따라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연필로 따라 그렸다면 얘를 가위를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색종이와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연필로 여기에다 크기에 딱 맞게 카멜레온 한 마리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카멜레온을 그렸다면 가위로 오려주세요. 자, 한 개만 알려드릴 게 있는데 가운데를 자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운데만 오려야 됩니다. 절대 밖에 자르면 안 돼요. 자를게요. 얍. 자, 이렇게 잘라내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잘라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완전히 다시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테두리 조금 남기고 이렇게 테두리를 조금씩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셨다면 됩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색종이에다 붙여야 해요. 이렇게 일단 뒤지에 굽어서 A4 용지하고 풀로 테두리 여기를 이렇게 풀칠해 줍니다. 선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하셨다면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붙이면 됩니다. 이게 붙이는 게 고난이도 작업이어가지고 막 흐트러지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테두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줄게요. 얍! 자,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으면 돼요. 정말 멋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 만들어줄게요. 작은 동그라미를 잘라요. 자, 크기를 맞춰가며 몸 사이즈에 맞춰서 한 요만하게 그려주고 연필로
눈동자. 자, 마지막 젤펜으로 눈에. 짠.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잠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작게 했으면 풀로 붙여서 딱 할 얘 눈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 자, 이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핸드폰에 불빛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불빛 준비해 주시고, 예, 뒤집어서 이렇게 불빛 그림자 놀이 이렇게 하면 나타나죠? 이렇게 그림자 놀이도 되고, 뒤집었을 때 불빛 없고 뒤집었을 때 퀴즈 놀이. 이거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하고 문제를 내시고 짠 하고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놀이입니다. 다음 만들기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만들기는 우리 MC 아틀리에에서 많이 하는 종이접기.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자, 오늘의 종이접기는 바로 귀여운 카멜레온 입니다. 자, 접는 방법은 종이 한 장을 삼각형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펴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하고 가운데만 살짝 이렇게 손 대주신 다음 당섭 접기 이렇게 한번 밑으로 한번 이렇게 총 두 번 방섭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얘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제 얼굴을 접어야 돼요. 이 정도 방섭 정도 접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를 살짝 둥글게. 이렇게 하고 밑에도 둥글게 이 정도 접고 펼쳐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둥글게 되죠? 이제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로 한 이 정도의 4분의 1 정도 잘라주세요. 안쪽을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얼굴 모양을 잡아줘요.
넣어줘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베일드 카멜레온이에요. 이 베일드 카멜레온은 지금 이렇게 색종이를 만들어야 하니까 최대한 모습이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그렇게 길쭉하지 않고 짧게 길이가 이렇게 하고 뒤에 여기는 조금 작게 좀 작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따가 자를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도 꼬리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나오게. 근데 만약 꼬리 짧은 게 싫으시다면 종이로 꼬리 만들어서 붙이셔도 돼요. 또 이 정도는 반보다 조금 더 붙게, 한 4분의 3 정도 하고 이렇게 손에 묻혀서 하고 다시 얼굴 모양도 좀 고쳐주시고 자, 모양 잡기 더는 이따가 풀칠을 다 하고 가위를 잘라주면 돼요. 얼굴까지 전체 다 이렇게 풀칠을 해줍니다. 반쪽만 이렇게 해서 다시 안으로 잡아줍니다. 잘 붙게 꾹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얼굴은 이런 모양, 등은 이렇게 엄청 얇게 베일드 카멜레온은 이렇게 엄청 몸이 작습니다. 이렇게 엄청 낮아요. 뭐 펜서 카멜레온은 뒤에가 엄청 크죠? 한 요만하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아주 큰 벼슬 만들어야 돼요. 이 벼슬은 아까 쓰다 남은 종이 연기를 펴가지고 풀칠 이렇게 풀칠을 해서 단으로 접어줘요. 자,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도 또 풀칠해서 붙여주고 단단한 종이가 완성됐다면 변 모양으로 잘라줘요.
발을 만들어줘야 돼요. 발 종이 한 장 더 준비하고 접어주세요. 씹어서 풀 실 많이 해줘야지 잘 만들고 이렇게 하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나는 얘를 4개가 나와요. 여기다 발을 그려줄 건데 두 개씩 나눠서 그려야 돼요. 앞발과 뒷발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뒷발은 맞나? 안 맞으면 지워서 다시 그려줘요.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이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잘라주고 드디어 이렇게 발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뒷발을 만들어야 돼요. 뒷발은 앞발보다 앞발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똑같이 발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발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다 붙여볼게요. 풀칠을 한번씩 이렇게 해주고 발을 붙여주세요. 뒤집어서 발 4개를 붙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눈 그려줄게요. 그냥 빈 종이에다 아까 남은 종이 초가리에다 눈을 그려주고 잠시만요. 너무 작은데 자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눈을 그려주시고 자 이제 다시 눈동자를
그리고 젤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음 눈에다 풀을 묻혀서 여기다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문이나 그런 거를 색연필로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벨드 카멜레온 완성. 오늘은 이렇게 카멜레온에 대해서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자, 꼬리, 긴 꼬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색종이 한 장 준비해. 이렇게 구겨진 색종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세워주시고 풀로 바늘 풀칠해주신 다음 바늘을 잡아주세요. 하고 원하는 길이로 원하는 굵기로 끝은 살짝 뭉툭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벌린 다음에 크기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만약 크기가 안 맞다면 이렇게 가위로도 다시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완성.